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출시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브랜드 캐치볼과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디즈니 컬렉션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캐치볼은 수자를 만들던 회사 브러셔와 샌프란시스코 마켓의 한대민 대표가 협업하여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처음 제작한 제품은 1950년대 스웨덴, 벨기에 군인들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 신었던 활동화를 재현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유럽 군인들의 활동화는 그들이 즐기던 과격한 스포츠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닳지 않는 그런 튼튼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적합했기에 복각하여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복각을 넘어 재해석하여 소재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카야마 캔버스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오카야마 캔버스는 내구성이 좋고 물이 새지 않으며 통기성이 좋은 특징이 있어서 여전히 학생들의 가방 등에도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또한 착용감을 위해 오솔라이트라는 기능성 인솔을 사용하여 실제 착용자의 편안함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런칭한 지 3개월 됐을 시기엔 이스트하버 서플러스와 협업을 통해 PT워머에도 참여하였고 당시 협업부터는 오카야마 캔버스와는 조금 다른 쿠라시키 한프 캔버스를 사용하여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겨울 컬렉션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렉션인데요. 코듀로이 원단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코듀로이를 만드는 폰트골리오사의 원단으로 신발을 제작해서 캐치볼의 행보를 더 인상 깊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후 행보도 인상적이었는데 빈티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브러다카이브와 협업을 했고 그리고 제이크루와도 협업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세계적인 브랜드 월트 디즈니와 100주년 기념 제품을 협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시즌 디즈니 컬렉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릴 디즈니 컬렉션은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 미키의 탄생 연도인 1928년에서 숫자 28을 따서 스텐실이 찍혀있고 부분 부분에 미키의 로고가 들어간 부분을 볼 수 있고 토 부분엔 협업에 처음 적용된 스마일 토 디테일 인솔엔 이번 컬렉션을 대표하는 미키의 캐릭터와 10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탑과 로우탑 그리고 미키마우스를 대표하는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패키지 박스 내부를 보면 디즈니 인증 마크가 있고 별도의 신발을 담을 수 있는 캔버스 가방이 들어있는데 입구 부분을 조일 수 있어서 여행 시에 활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좀 더 살펴보면 이번 협업 기념으로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너무 귀엽죠? 디즈니 100주년 기념 제품이자 세계적인 행보를 보이는 캐치볼의 신발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행보를 걷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